꽃이 활짝 핀 봄, 예년 같으면 결혼식이 많았을 시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결혼 날짜를 잡아둔 예비 부부들 애를 태웠을 텐데요.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생겨났습니다. 하객이 모이진 않았지만 모인 것처럼 수많은 축하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결혼식 박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발한발 단상 위로 오르는 신랑 신부. 그런데 박수 대신 온라인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결혼식을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한 겁니다. 부모님의 편지부터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내가 못다한 것까지 하스방 잘 챙겨주고 우리 지혜 예뻐해 주기를 부탁하네. 단짝 친구의 인사까지. 너무 크다. 이게 왜 내가 농민하지? 행복하게 잘 살고.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오는 대신 각자의 공간에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결혼식의 백미, 기념 촬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9살 박지혜 씨는 한달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온라인 결혼식을 결심했습니다. 신혼을 하게 되면서 되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 신혼여행도 못 가고 사실 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해 아쉽지만 전국의 하객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만족합니다. 감동이 서로 전해지고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